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효과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 패널에서 자, 눈을 좀 정효과에 대한 눈을 무비 클립을 자, 눈을 감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뷰 옵션에서 자, 여기는 적당한 그 크기로 자,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테이드를 저는 한50% 정도로 맞춰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막대를 여기다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 패널에서 인서트 눌러주시고 자, 인포트 이미지 클릭하신 다음에 자,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두 개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열어주세요. 자, 두 장의 이미지를 불러왔으면은 자,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 자, OX 단추를 눌러주시고 자, X 좌표를 0으로 맞춰주고 Y 좌표도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는 530으로 맞춰주고 높이는 자, 25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그림이 불러와졌으면은 이제는 마스크를 씌울 자,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자, 우측 쪽에 자, 이렇게 좀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세요. 자,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OX 단추 자, 왼쪽 상단으로 맞춰주시고 자, 여기가 이제 그 무비 화면에 자, 우측에 있는 530의 위치죠. 그래서 자, 여기 X 좌표를 530으로 맞춰주시고 Y는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비는 50으로 설정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래쪽에 그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자, 이미지 자, 여기를 솔리드 상태로 바꿔주시고 색깔은 빨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대가 하나 그려졌고요. 자, 이제는 대칭되어야 하는 자, 막대를 또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이 막대를 복사해서 대칭 막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카피 오브젝트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패스트 인 플레이스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 도형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은 자, 역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아래에 있는 것은, 자, 정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 마스크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도형이, 자, 이 도형이, 자, 이제는, 자, 이쪽으로 커지도록 설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처음은 이제 커지지 않은데 80프레임에서는 얘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 마스크를 타임라인 패널에서 정 마스크를 선택하고 자, 80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80프레임 위치에서는 얘가 이쪽에 와서 있어야 되고 도형이 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좌표 값을 자, 80프레임에서는 0으로 설정해서 자,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너비를 자, 580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를 자, 580으로 자, 설정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이 이제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플레이를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마스크 처리된 마스크 도형 아직 마스크 처리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정 마스크에 대한 이 도형을 경고框 2와 함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그룹핑, 그룹에드, 무비 클립을 누르신 다음에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시고 스탑 플레잉 앳 엔드를 누르고요. 유즈 보텀 오브젝트 에즈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끝나는 지점에서 한 번만 자, 플레이되고 자, 멈추도록 하고 자, 아래 오브젝트에 대해서 마스크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자, 무비 클립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정 이미지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이제는 역 이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고, 자, 대칭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 이미지를 반대 방향으로 대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대칭시키려면 이제 역 이미지를 선택하고 지금 0의 위치에서 자, 이쪽 위치로 자, 위치값이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래서 좌표값을 자, 530으로 맞춰서 대칭된 이미지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대칭을 시켜놓고 역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역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얘가 이쪽으로 자, 이렇게 가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칭된 이미지가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자, 여기에 있는 530의 위치에서 자,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좌표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 80프레임을 지정하고, 자, 여기 530의 위치에서, 자, 이쪽 위치로, 까지 움직여서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의 위치는, 530 플러스, 530이 되겠죠? 그래서 1060이 나오게 됩니다. 106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막대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좌표값이 이제 이 막대가 이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위치는 1060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역 경복궁하고 같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핑, 그룹에즈, 무비 클릭. 자, 묶어주신 다음에 자, stop playing at end, use bottom object as mask. 자, 두 개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서 자, 이쪽으로 자, 얘가 서서히 움직여야 되겠죠. 자,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좌표값을 설정하시고 자, 80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 요거 이름 안 바뀌었네요. 자, 요거를 역 이미지라고 자, 바꿔 주시고 자, 역 이미지의 무비 클립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80프레임을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30을 해 주시면 자, 반대 방향으로 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역 이미지와 정 이미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그룹에즈 무비 클립으로 묶어 주시고 여기는 자, 역 효과라는 이름으로 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플러스 기호를 다 열으신 다음에 자, 마스크를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그 이쪽으로 가는 거두 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같은 위치에서 얘가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먼저 보여야 할 것과 나중에 보여야 할 것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 효과를 클릭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1번 프레임에서는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그 돌돌 풀리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리는 롤 이미지를 보여지게 설정하기 위해서 자, 1번 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Place, 보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역효과에서는 100번 프레임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Plac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효과가 시작하고 나서 자, 100번 프레임에서는 이제 역효과가 시작이 되게 되죠. 물론 이제 정효과도 계속 이제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교재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0프레임 자, 여기 200프레임에서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 200프레임에서는 두 개의 효과를 자,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리무브 시켜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리무브 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말리면서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교재는 여기까지 효과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이제 이렇게 교재대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